맞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죠. 자, 똑같은 목소리로 시작.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유,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맞죠? 이유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빠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주신 것이니까. 주환이 이거 안 듣고 문 닫아주실래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더 좋아서 나중에는 레시피를, 백종원 레시피를 다 가져다가 더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해. 맛없다고 표현해버리면, 아, 기분 상해서 엄마가 이제 더 이상은 아, 안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맛있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 엄마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러면 다음번에는 진짜 그 비밀의 레시피가 풀려가지고 잘 찾아봐가지고 정말 맛있게, 아, 또 이런 걸 해봐야지. 또 이런 거 해봐야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다 노력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거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지. 그지? 네. 자, 성경에도 그 이런, 그러니까 맛 없어도 맛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어. 누가 있을까? 모르지? 몰라? 예준이도 몰라? 하, 예준이가 모르다니 목사님 안 해. 여리고성 정탐꾼을 보냈어. 거기에 숨겨졌잖아, 누가. 정탐꾼은 숨겨졌어. 네,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그 정탐꾼들이 숨겨진 곳이 있어.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 라합, 따라해, 라합. 라합. 자,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이제 경비병을 보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그래서 군인들이 여기에 그 정탐꾼이 있대. 빨리 내려주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얘기해? 라합이. 숨겨져 있는데. 집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 근데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소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응, 거짓말을 한 거지. 있잖아, 위에. 응, 거짓말을 한 거야, 한 게. 근데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겨져도 지금 현재 자기 집에 있지만 그 경비병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아, 금방 나갔습니다. 숨겨져 있었는데 갔습니다. 소문 밖으로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라합이기 때문에 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그 군인들한테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지만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대단하죠? 응. 대단하죠? 네. 안 대단해? 대단하죠. 네. 최고. 최고. 응. 자, 구계명이 아까 뭐였어? 구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 원래 이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쉽게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은 내 이웃, 내 친구들한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라. 해를 끼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상처주는 말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죠. 예수님의 자녀죠. 네. 예수님의 한 가족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항상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돼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친구들한테 나는, 자, 누가 봐봐. 나는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했다. 나도 안 봐, 목사님 나 볼게. 이게 뭐예요? 나쁜 말 많이 했다. 목사님 나 안 봐.
자, 역시 믿음의 고백들. 자, 나는 좋은 말, 선한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 많이 한다. 오, 역시 대단해. 이제 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하나님, 나 이런 말 많이 해요. 나쁜 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죠.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좋은 말. 어떤 말? 선한 말, 좋은 말, 좋은 말, 행복한 말, 이런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자, 10계명 마지막은 뭐야? 저거 뭔지 알아? 저거? 최신품. 이웃권 아니에요. 이웃권 아닌데, 목사님 거 저기 있는데, 저거는 XR이거든? 아이폰?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어, 누가.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 갖고 싶어. 탐나. 나도 저거 좀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응? 남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한 명이 이거 입고 있었잖아. 이거 비공개 부자인 거야. 너무 멋지지? 탐내지 마세요. 너무 멋지지? 멋져. 정말 탐나. 하나님은 근데 이것은 기묵히 부자인 거지. 이게 아니야. 탐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입고 있는 진짜 최고야. 엄청나게. 뭐 육면 선생님 입고 있는 건 절대 내가 입을 수 없어. 탐나긴 해도 내 건 아니야. 뭐 내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웃의 것은 지난주에 그랬지. 탐내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간다. 예. 그 마음이 계속 있다 보면 행동으로 도둑질하게 되고, 훔치게 되고, 뺏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탐내지 말라. 마음까지도. 자, 이 5에서 9까지는 행동에 대한 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행동에 대한 거. 이거는 마음. 마음에 대한 개명이야. 탐내지 마. 마음속에서부터 탐내다 보면 이게 김국희 부장님 거 뺏어 있고 이렇게 나오고 고용 선생님 것도 막 뺏어가지고 갖고 윤변 선생님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했더라고. 내가 뺏어주고 내 몸이 안 맞아.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 마음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내가 남의 거 탐내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이 마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고백하는 것은 어릴 때, 다섯 살, 여섯 살 때 이렇게 해봤다. 없어? 이렇게 친구 좋아. 유치원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 하준이는 여자친구 있냐? 그러면 누구? 한 주마다 바뀌어. 이번 주는 누구? 이번 주는 누구? 친구들 다 도움 있죠? 어린이로가 마음부터 다 지키고 있구나. 자, 고백하는 마음은 마음이 계속 이쁘다, 사랑스럽다 계속 하다 보면 꽃을 들고 가서 뭐 선물을 주거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마음이 행동으로 간다는 거지.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 마음이 나쁜 행동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우리는 나쁜 생각, 이런 탐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왜 민석이 왜 웃어? 많이 나쁜 생각 많이 해봤어? 자기 꼴
마음으로 놔둔 거예요. 이건 탐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탐내는 마음이. 탐내는 마음이 성경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뿐 아니라 십계명 속에서도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이미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마음도 지켜주세요. 내 마음 안에 나쁜 거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친구들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따라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계명에 나오는 아니 모셔도 돼요. 십계명이 나오는 성경이 두 권 있어요. 구약에 뭔지 아는 친구? 네? 십계명이 네. 하나님의 계명이 네. 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있잖아. 네. 두 권이 있어. 뭔지 아는 친구요? 선물 주려고. 이따가 분반 때 이게 문제가 나와서 내가 지금 마지막에 해주는 거야. 두 글자. 약은 약인데. 자, 그거 아니에요? 구약 속에 두 권. 구약 속에?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그리고 다섯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뭐야?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알겠죠? 이 열 가지 계명이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와.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해줄까? 하나님이 십계명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열 계명을 자 마지막으로 하우여 안보사 감독이 잊혀지지 않겠죠? 네. 한번 외쳐보고 동원성 하면서 동원하게요. 시작! 하우여 안보사 감독이 하우여 안보사 감독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바래요. 자.